어린이날 연휴, 부산 곳곳에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공연과 체험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합니다. 제4회 부산 봄꽃전시회가 오는 6일까지 부산시민공원에서 진행됩니다. 7만여 분의 꽃이 들어차 꽃내음 가득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동부산권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가동되면서 서부산권에 편중됐던 응급의료 지역격차 완화가 기대됩니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3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어디 가야 할지 고민이시라고요? 연휴 첫날인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곳곳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또 이벤트가 펼쳐지는데요. 부산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즐길 만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 시청 1층에 위치한 들락날락입니다. 책 읽기 텐트에 얌전히 앉아 그림책을 보는 아이들. 책과 가까워지려는 듯 책장과 책상 사이를 자유롭게 누비는 아이들도 눈에 띕니다. 한켠에선 미디어 아트 전시관과 3D 동화 체험관 등 놀이와 독서가 가능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책을 접합니다. 즐거움으로 가득 찬 미래의 놀이터를 표방한 부산시청 열린 도서관입니다. 5월 4일 이곳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공연과 체험,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버블 아트와 그다음에 체험이 함께하는 이제 버블 매직쇼, 그리고 또 이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키링 만들기, 그다음에 클레이 아트 체험이 있고요. 캘리그라피, 페이스 페인팅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토요일에 이제 방문하는 어린이들이라면 들락날락 스태프 체험을 통해서 성공하며 특별한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5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시민공원 하야리아 잔디광장에선 아기상어 부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특히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매직쇼와 버블쇼, 시 소통 캐릭터 부기와 아기상어가 함께하는 스페셜 퀴즈쇼, 핑크퐁과 아기상어 댄스 파티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의 전당에선 제51회 부산 어린이날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올해 행사는 초록달록 우리들 세상이라는 주제로 초록달록 어린이 마켓과 EBS 뮤지컬 어벤져스 어린이 라이브 콘서트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에선 가족과 함께 만들기 체험과 팝업 놀이터 등 과학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학관은 뚝딱뚝딱 패밀리 챌린지를 어린이날 연휴 첫날인 4일부터 6일까지 과학관 야외 광장 일대에서 개최합니다. 또 4일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와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가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고, 6일에는 어린이 마술극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이들의 두 눈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는 3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산업혁신 기반 조성, 물류거점 가덕신공항 착공,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등 핵심 인프라 조기 추진, 교육과 생활, 관광, 환경 등에서의 국제화 기반 구축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 응급환자는 해운대 백병원 내 응급전용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고 응급전용 중환자실과 응급전용 병동에서 치료를 받는 등 응급상황에서도 체계적인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시는 해운대 백병원에 소아 응급환자 전담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가 확보되면서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해져 필수 의료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난 상황에서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 권역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 운영해 동부산권 재난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나들이 떠나기 좋은 계절 5월입니다. 봄하면 꽃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부산 시민공원에서 봄꽃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시민들의 눈길,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원을 그리며 돌아갑니다. 실제 나무가 아니라 형형색색의 꽃으로 만든 대형 조형물입니다. 그 뒤로는 꽃터널이 이어져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발걸음을 멈춘 시민들은 연신 사진을 찍느라 분주합니다. 모처럼 화창한 날씨 속에 소풍 나온 아이들도 꽃을 감상하면서 봄날을 만끽합니다. 봄꽃 7만여 분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 남녀노소 시민들의 얼굴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저희가 졸업사진 찍으러 왔는데 꽃 예쁜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졸업사진 찍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원래 시민공원이 그냥 푸릇푸릇하고 그런 데였는데 막꽃으로 물들어서 예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부산 봄꽃 전시회는 올해로 4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이라 좋다, 꽃이라 좋다라는 주제로 생활 속에서 꽃을 가까이 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일상에 지친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화해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서 봄꽃 전시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철쭉 분재를 비롯해 우수 화훼 작품과 야생화 등을 볼 수 있는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또 아이들과 어른들이 식물과 꽃을 직접 만지며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화훼 체험 행사도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꽃내음 가득한 부산 봄꽃 전시회는 오는 6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부산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 26.4대 1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시는 18개 공공기관 300명 모집에 총 7,92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초의 여왕 알팔파 들어보셨나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소의 사료로 축산농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료 작물입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야 했지만 국내 연구진들의 신품종 개발로 이제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성군 마암면에서 소 300마리를 키우고 있는 최두소 씨. 국내산 조사료 위주를 고집하던 최 씨도 사료 작물인 알팔파만큼은 수입산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팔파는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함량이 높아 15개월 이하의 소에겐 필수적으로 먹여야 할 사료지만 국내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최 씨는 알팔파 재배에 직접 도전했습니다. 나도 알팔파를 국내에서 재배해가지고 수입풀에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작년 6월에 정읍에서 전국 최초 알팔파 재배 연시회를 가서 보고 와서 알팔파 재배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알팔파는 토양의 산도와 비옥도, 물빠짐 등 재배 조건이 까다로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 코로나 이후 사료값도 급등한 데다 수급까지 불안정하면서 축산 농가의 근심도 커져왔는데 이제는 그 걱정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고성 마암면에서 대규모 알팔파 재배에 성공했고 열풍 건초 생산 시스템까지 개발하면서 국내에서도 알팔파 사료 수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알팔파가 재배가 확대가 된다면 연중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료 작물의 연중 생산도 가능하고 그리고 논타 작물 재배 확대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여도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년에 5번 정도 수확할 수 있는 알팔파. 국내에서 개발된 알팔파 품종은 세계적인 대표 품종 버널과 비교해도 조단백질 함량과 소화율 부분에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사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알팔파 건초는 킬로그램당 494원. 890원의 수입산과 비교했을 때 44% 정도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알팔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국내 축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알팔파를 국내에서 연중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축산 농가의 사료비 절감은 물론 수입 의존도를 낮춰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해 알팔파 수입량은 19만여 톤. 농촌진흥청은 알팔파 재배 성공을 계기로 전국에서 재배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여러분 평소 우울감 느끼시나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울감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 등 우울감을 경험한 성인이 2023년 7.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 전인 2018년 5%에 비해 1.46배나 증가한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울감을 낮출 수 있을까요? 평소 걷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걷기와 같은 운동이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죠.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긍정적인 사고가 생기고 안정감, 행복감이 느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햇볕 쬐기도 중요합니다. 햇볕을 쬐면 역시 세로토닌 양이 증가하고 멜라토닌도 증가해서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외로움에서 탈피하는 것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길일 것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국가보훈부 경남 동부보훈지청이 3일 마산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민주문화제 민주야 같이 놀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민주의 빛 마산을 주제로 초대 가수 공연과 댄스 퍼포먼스, 뮤지컬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3.15 의거에 참여한 7개 교 재학생과 선배들이 우리의 다짐이라는 퍼포먼스를 통해 과거의 민주시민에서 MZ세대로의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경남 동부보훈지청은 호국과 독립 테마의 문화체험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3.15 의거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미래 세대들이 그 3.15 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소양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영화의 전당에서 야외 상영회가 개최됩니다. 영화의 전당은 오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무료 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상영은 매주 지정된 화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오는 7일 첫 번째 상영작은 고 류이치 사카모토의 마지막 연주를 담은 콘서트 필름으로 20곡의 아름다운 선율을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상영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영화의 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필리핀 보홀 정기 노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필리핀 보홀 항공편은 매주 수목토 일요일 주 4회 운항합니다. 비행시간은 4시간 20분가량으로 김해 국제공항에서 저녁 9시 30분에 출발해 현지 공항에 다음날 오전 0시 50분에 도착합니다. 귀국편은 현지 공항에서 새벽 1시 45분에 출발해 김해 국제공항에 같은 날 오전 7시 5분에 도착합니다. 에어부산은 극성수기인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항 횟수를 3회 추가로 늘려 매일 1회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티웨이 항공은 부산에서 베트남 나트랑 정기 노선을 신규 취항했습니다. 부산 나트랑 노선은 매일 운항하며 오후 9시 30분 김해 국제공항을 출발해 오전 0시 10분 현지에 도착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